정신이 없네요. 어제는 전곡, 그제는 슈가, 그전에는 빌보드 1위 지민. 틈조차 주지 않고 이렇게 인기가 급상승도 하면 어떡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공식적인 빌보드 이번 주 1위 소식인데요.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지민 빌보드 1위 관련해 외신들 특종 보도에 관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아티스트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일까요? 미국 소셜미디어 분석 플랫폼 넷베이스 키드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민은 3월에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전 세계 뮤지션 1위로 등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민 천하라는 말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민이 이렇게 큰 인기를 얻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 지민이 3월 17일 성공개 곡 새비 프리파티를 공개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모았습니다. 이 곡은 지민의 10년 만의 솔로 데뷔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은 지민은 24일 솔로 앨범 페이스를 정식 발매하며 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떤 성과냐고요? 바로 한국 솔로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그가 차트 정상에 올랐던 곡은 타이틀곡 Like Crazy로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와 선풍적 인기의 목원 월렌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지민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트위터 월드와이드 트렌드에서 그의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앨범 발매 당시 지민 페이스라는 해시태그가 1위에 올랐고 그와 관련된 다른 해시태그들도 상위권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이는 지민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미국 MBC 더 투나잇 쇼스타 지미 팰런에서 첫 손을 보인 라이크 크레이지의 무대와 지민의 뛰어난 예능감이 미국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미국 트렌드 1위에 오르는 것은 물론 트위터 트렌드 상위권의 8개의 해시태그가 랭크되는 엄청난 인기를 누린 것이죠. 이렇게 인기가 폭발적인 지민은 실트 황제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민은 이미 2016년부터 이러한 황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가수에서 프린스와 저스틴 피버 등을 누르고 개인 1위에 올랐던 것이죠. 지민 빌보드 1위 관련 외신 보도 내용 총정리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의 솔로 활동에 대한 놀라운 성과와 그에 대한 국제 매체들의 호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NN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솔로로 나섰지만 지민만큼 성공을 거둔 멤버는 없었다라며 지민이 첫 주에 다운로드와 CD 싱글을 합산 25만 4천 장을 판매했고 1000만 스트리밍과 라디오 청취자 6만 4천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은 지민의 페이스 앨범이 메인 앨범 차트 2위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한국 솔로 뮤지션 자리에 오른 성과에 주목했다. 특히 AFP 통신은 지민의 1위 소식을 전하면서 빌보드 통계를 인용해 발매 차트 핫100 정상에 오른 역대 66번째 곡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이날 지민의 라이크 크레이지가 이번 주 미국 음악계를 장악했다. BBC는 지민의 라이크 크레이지의 성공 소식을 전하며 지민의 글로벌 팬덤의 영향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민의 솔로 활동에 대한 국제 매체들의 호평과 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활동을 응원하며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지민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글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와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